예. 오. 전해 주시오. 네,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린 문창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거 뭔가 느낌 오시죠? 감 잡으셨죠? 그렇죠. 음악과 함께하는 공간, 바로 대구에 있는 음악 창작소인데요. 일단 뒤에 보이다시피 비틀즈가 있길래 제가 또 Let It Be 한 곡 불러봤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일단 이 음악 창작소가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내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인 건 알겠는데요. 잠시 음악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대구 음악 창작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 대등문화전당 관장 백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음악 창작소 뭔가 음악 게 관련된 곳이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구 음악 창작소는 네. 대구시와 남구청이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뮤지션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거점 공간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남구 대명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네. 국내 최고 수준의 그 녹음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에 노래 소리도 들리는데 이 공간을 그럼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뭐 자격 기준 같은 거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이 시설이 지역 뮤지션들을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가급적이면은 지역 뮤지션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도 또 우리 지역 뮤지션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또 자랑 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리 그 대구 음악 창작소는 지역 뮤지션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음원 제작과 공연 지원 활동 그리고 뮤직 비즈니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신진 뮤지션 발굴을 위해서 디루키 창작가요제 등을 지금 한 3회째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특전이 있는데요. 뭐 음원을 제작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중앙 뮤지션들하고 연결해서 멘토링 활동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 비디오도 촬영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쇼케이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제 뮤지션들을 위해서 그렇죠. 모든 걸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그럼 꿈나무 뮤지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 대구 음악 창작소가 지역 뮤지션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많은 성원으로 해서 이제 지금 개소된 지 2년 3개월밖에 안 된 그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음악 창작소 중에 가장 이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구 음악 창작소가 지역 뮤지션들의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잠깐 들으러 가볼게요. 감독님, 네.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주시죠. 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워워워. 어때요, 저? 괜찮아요? 좀. 네, 아니요, 안 괜찮아요. 이 세 분이 더 부끄러우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본인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팀은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기타랑 보컬하고 있는 현우고요. 네. 드럼 치는 전성현 씨. 네. 베이스 치는 최봉환 씨. 오, 반갑습니다. 그럼 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밴드 폴립이에요. 폴립. 폴립. 폴
플립 뜻이 뭐예요? 플립이 이제 산호초나 해파리의 어린 상태. 어. 네. 그럼 이제 뮤지션을 시작하는 뭐 그런 그쵸. 느낌? 약간 항상 젊게 살자 이런 거. 어. 네. 젊어 보이세요, 세 분 다. 그 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근데 지금 이거 들려주신 노래요. 이거 어떤 노래예요? 미드나잇 위치스라는 노래고요. 네네. 네. 뭐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직접 지었죠. 오, 아니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이 노래 되게 좋던데. 되게 고단한 날이 하루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곰곰이 생각했죠. 이게 남을 위로하는 노래 말고 나를 한번 위로하는 노래를 써보자고 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썼던 노래예요. 아, 그러면 네. 결국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 네. 아, 멋지시네요. 작곡, 작사까지 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옆에는 또 드럼 치시는 분이시죠? 아,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일단 음악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음악했을걸요. 지금 아, 25살이니까. 네네. 한 오래되셨네요. 한 12년? 12년. 네. 아우, 10년 넘게 하셨네. 근데 보기보다 되게 수줍으시네요. 귀여우세요. 네. 아, 근데 드럼 치실 때 되게 파워풀하게 치시던데. 아, 감사합니다. 드럼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드럼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한번 배워보자 해서 했는데 네.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고 있으시고 드럼 치실 때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시원할 것 같기도 해요.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보통 그렇죠. 네. 연주할 때 이제 뭐 맞아요. 스트레스 쌓여 있으면 치고 나면 좀 시원하고 맞죠. 네, 기운 풀려 있고 땀 흘리고 하면 멋있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저 옆에는 또 왜 경직대 분이 경직대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아까 베이스 맞으시죠? 네, 베이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음악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옆에 있던 드럼 치는 친구가 드럼 배우길래 네네. 저도 이제 같이 음악 하고 싶어서 네, 그때부터 하시게 되셨고.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뮤지션을 꿈꾸는 친구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열심히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뭐 음지에서 뭐 그렇게 막 움츠러들고 숨어있지 마시고 뭐 네네. 이런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음악 창작소 같은 단체. 있으니까 네, 뭐 주저하지 마시고 네. 많이들 이용해서 네. 좀 더 자기 창작물을 만들어서 네. 네, 이제 스트리밍사한테 올리던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꿈나무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음악 사랑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음악 창작소에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핫한 연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